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 20분이고, 저는 입 닦고 세수만 한 상태인데요. 오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거기가 인터넷 상황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부지런히 찍어두려고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카메라 켰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준비하는 것부터 부지런히 찍어두려고요. 저는 일단 일어나면 눈이 나빠가지고 렌즈를 끼거든요. 근데 여행 와서는 이거 원데이 일회용 렌즈를 껴요. 왜냐면 식염수 들고 다니는 게 귀찮아서 원데이를 들거든요. 집에서는 그 이주 렌즈 그리고 저는 컬러 렌즈가 아니고 그냥 눈 나빠서 쓰는 그냥 투명 렌즈예요. 저는 여행 화장품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기초랑 그냥 화장품들. 여행 갈때 최대한 짐 줄이려고 진짜 조금밖에 안 들고 오거든요. 기초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빌리프 수분 크림. 그다음 선크림은 늘 쓰는 아네싸. 이것도 크기 작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써요. 이렇게 해서 기초 끝이에요. 그다음에 화장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딕션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속눈썹을 올려요. 이거 마스카라 픽서. 그리고 이거 RMK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냥 막 그립니다. 눈썹에 뭐 나와가지고 아파요. 눈썹은 그냥 그려요. 그 다음에 데자뷰 피버윙 마스카라로 마스카라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드팝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 테스터가 없어서 그냥 사왔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사온 이거 스펀지 뷰티 블렌더. 이걸로 발라줄게요. 오, 떨어졌다. 근데 이거 블러셔는 스펀지를 바르는 게 처음이라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 은은해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막 발랐다가 밖에 나가면 엄청 시뻘건 것 아니겠죠?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멜론팝도 한번 발라볼까요? 지금 바른 거 위에다가 멜론팝도 한번 발라볼게요. 코멘트에 어떤 분이 섞어 발라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발라볼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립은 맨날 제가 바르는 바비브라운 피치. 저는 항상 고데기를 하거든요. 머리가 좀 지저분하기도 해서, 그리고 앞머리도 있고 해서. 고데기를 항상 하는데 전에는 고데기를 두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 110볼트짜리랑 220볼트짜리를 두 개를 이렇게 들고 다녔었는데 그게 너무 짐이 많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인양품에서 그 여행용 고데기를 샀거든요. 이거 조그만 거. 이게 좋은 게그 전선도 있고 이렇게 배터리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그짐 검사에 걸릴 일이 없어요. 배터리 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안 좋은 게 너무 작고 많이 뜨겁지가 않아서 앞머리용이에요. 여기 이런 데는 안 말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걸로 그냥 앞머리만 조금 정리를 해요. 욕실에서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창문 앞에 왔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화장이랑 머리 끝났고, 옷 갈아입고, 아침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찍을게요. 예스.
Thank you. Vlogmas 15일이니까 15 거다. 눈사람 없었나?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눈사람이에요. 안에는 나와라. 카키피다. 눈사람을 넣어놓고 이거 맛있었어요. 초코 들어있는 초코 씌워져 있는 카키피. 맛있어요. 그리고 어제 체크인 할 때 힐튼 그 골드 회원이라고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뜯어볼게요. 뜯는 거 까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또 이게 앞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자에 들어있는 초콜릿이었어요. 오, 먹을게요.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마차인 줄 알았는데 엄청 동남아 밀크티 같은 맛? 되게 신기한 맛 나요. 저는 이제 체크아웃 하러 갈게요. 수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버스 터미널에 왔어요. 아직 버스 티켓은 예약은 안 해가지고 버스 티켓을 사러 갈 거예요. 사람도 엄청 많고 버스 회사도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말라카라는 도시로 갈 거예요. Yes. Yes. 지금 말라카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아, 지금 점심 안 먹어 버스 탔더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짐이 있어가지고 좀 귀찮으니까 먼저 호텔 가서 체크인해서 짐 놔두고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전에 사려주고 남은 거 가지고 와서 몇 개 줬는데 하나도 안 먹어요. 먹어라. 고양이가 처음엔 안 먹다가 한 입 먹어보고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우버 타고 호텔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차가 조그만 차가 와가지고 그 트렁크에 짐이 안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캐리어랑 같이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이번에 방은 엄청 좁네요. 그냥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는 예약했어요. 여긴 침대고 그냥 테이블 있고 여기 이쪽에 TV 있고 화장실이 화장실 깨끗해요. 샤워 저기 있고 화장실 있고 이게 끝이에요. 여기 호텔이 재밌는 게
이름이 에코트리거든요. 이게 힐튼 호텔 계열의 더블트리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호텔 짝퉁 같아요. 로고도 똑같고, 여기 옆에다가 로고 올려볼게요. 완전 로고. 지금 여기는 초록색인데 밖에 호텔에 붙어있는 간판은 그 더블트리 호텔 완전 간판이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또 1박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거예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얼른 점심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거는 치킨이고, 이거는 오믈렛이고, 다들 이거 엄청 주문하길래 이거 주문해봤어요. 이름은 치킨 라이스 볼인데 약간 똑같이 생겼어요. 밥다 먹고 나왔어요. 구글맵에 후기가 좋아서 찾아간 가게인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인기 있는 가게는 이유가 있어요.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신기한 가게 같았어요. 너 귀엽다. 뭐지 이게? 다이소 같은 미소 등이나 국제적인 한국 개념 백화점. 신기한 가게가 있네. 지금은 잠깐 관광지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는 네덜란드 광장이라는 곳이라서 건물이 약간 그런 느낌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풍차도 있어요. 아까 뒤쪽에는 또 네덜란드 분위기였는데 바로 옆에는 종커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야시장이 있대요. 여기는 또 되게 중국 분위기? 약간 마카오 같아요. 여기가 야시장이라서 금, 토, 일, 요일 3일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호텔로 돌아가려고요. 엄청 불안 초조해요. 아직 편집을 하나도 안 해서 인터넷도 느릴까봐 빨리 가서 편집을 해야겠어요. 거래했어? 거래했어. 지금 이상하게 생긴 도라에몽 자전거 타고 호텔로 돌아가고 있어요. 호텔까지는 못 가고 중간에 쇼핑몰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국 노래 있냐고 물어봐서 틀어달라고 했는데 트로트 나왔어요. 금방 이렇게 생긴 금방 이렇게 생긴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근처에 있는 올드타운 카페에 왔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컴퓨터 편집 작업하려고 지금 토스트랑 음료수 주문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먹으면서 편집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될 수 있으면 봐요. 내일도 열심히 올릴 것 같은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럼 안녕.